A4 먼저 한번 꺼내볼게. 그래. 이게 사과 제품이지. 사과. 딱 콩나물이라고 말하는 그 별명 가지고 있는 딱 그 친구. 지금 이렇게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주 정갈하게 들어있어. 예쁘다. 나 처음 봐요. 이것도 꾸미는 재미가 또 썰렁하다고요. 실리콘 케이스. 옷 입혀줘야지. 야, 이쪽 세계가 또 있구나. 야, 근데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촉감과 이게 굉장히 좋다. 그립감이 좋아요. 자석. 자석. 자석 있지. 자석. 크으,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 너 정말 안 써봤구나. 그러니까 뽑아야 돼. 이것도 자석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대박. 넣으면 찹. 저 충전 불빛까지 좀 봐줄래? 여기? 저 충전 불빛까지 좀 봐줄래? 여기? 진짜? 무선으로 충전 되는 거야? 너 이거 살래? 너 이거 살래? 이거 아니잖아. 되게 못된 동네 누나 같아. 자기가 실컨 쓰고 되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 누나.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지금 이어폰이 들어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줄이 없어. 잭이 없는 이어폰. 거야. 끼면 따랑 하면서 바로 연결. 바로 연결. 자기 핸드폰에. 나 처음 알아. 기사를 해볼게 우선. 자, 똑같아. 똑같아. 봐봐, 똑같아. 보여줘, 보여줘. 또 잘못 꺼낸 거 아니야? 깜짝이야. 봐봐, 똑같아. 똑같네. 똑같아. 대박. 사실 이거 두 개만 보면 알 수가 없어. 뒤에도 모양이 몰라, 똑같아. 몰라. 진짜 똑같다. 중요한 건 이게 자석일까? 자석이지. 난 자석일 거야. 자석이지. 자석이 아니야. 자석일 거야. 자석이야. 자. 자석이 아주 조금 들어있어. 아주 조금 들어있어. 아주 조금 들어있어. 진짜? 없진 않아, 없진 않아. 이 정도. 이 그래도 정도. 조금 들어갔네, 자석이. 이거 또. 있어요. 자석? 살짝. 이거 아마 이렇게 하면 쏟아져. 또 쏟아봐. 그래? 사과. 아니 안 쏟아질 것 같아. 자, 쏟아지죠, 사과. 사과는. 이거는. 아. 그냥 안 되는데. 중요한 걸 또 우리가 찾아냈네. 이거는. 안 되지. 아니야. 똑같은 강도였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센 자석을 넣을 돈에 그냥 돈을 세이브해서 지금 3만 원이라는 가격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예, 그래 봅시다. 일단. 우선 이어폰 모양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쪽이 A사고 이쪽이 B사인데 살짝 크네. 크기 차이는 뭐가 더 커? B사가 더 커. B사가. 무게는 비슷해. 무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은 안 들고 대신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립감. 이게 좋아.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비주얼로 봤을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고 노출의 위험성은 B사가 일단은 첫 번째 하나 있었어요. 케이스에서 빠지니까. 그리고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A사에는 없어. B사에만 있는 무슨 버튼이 하나가 있어. 우와! 진짜?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겠어. 그 정확히 모르지만. 파워 버튼 아니냐? 그러면 이건 파워 버튼이 어디? 그건 자동. 이거는 터치나 이렇게 두드려도 터치로? 돼요. 이렇게 틱틱 누르면 이게 시리가 나온다던가. 이거 A사는 최첨단이고 B사는 눌러줘야 돼. 아날로그로. 물론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 모르고 실수로 탁탁 치면 인식이 돼버려서 그치? 귀찮을 때가 있어. 맞아. 하지만 이거는 누르는 구멍이 작고 누르기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 뭔지 아니? 알아, 알아.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전원을 개인적으로 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 첫 번째 우리 착용할 때 비주얼은 그렇게 막 이게 비주얼이 떨어져서 창피하고 막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은 비슷하긴 했어. 어디 제품인지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질. 맞아, 음질. 이게 제일 중요해. 음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광희가 그 음질을 한번 체크
가능할까? 제가 사실은 절대 음감이고, 예, 절대 음감. 진짜? 어, 네가 지금 뭐 진짜 한 번 C 마이너. 네? 네? B 플랫. 어, 기침 소리? C 샵. 어. 다 알아요. 그렇다면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 한번 뭐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하나의 또 우리의 작전입니다. 네. 어, 굉장히 편해요, 착음감은. 어, 예. 노래 나오면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해주세요. 네. 그 쉽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작은 이마. 나도 나는 겁쟁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 너무 좋아. 어, 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자, 이번에는 다음 거. 다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되게 비슷한데 아까. 아직. 날 사랑, 날 사랑해줘.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여기, 아, 야, 야, 여기 쯤에서 해야지. 이거 소리 따라서. 아니, 여기, 아, 여기 다 해야지. 아니, 형님. 무슨 이어폰이 4DX예요. 침이 이렇게 튀겨. 4DX인 줄 알았잖아요. 자, 지금 가장 비싼 이어폰이었고요, 방금. 네. 아, 그러네요. 네. 자, 이제 갑니다. 어, 잠깐. 날 사랑해줘. 잠깐만요. 너무 따라하겠다. 아, 진짜 그 정도야?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어. 소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벽이 하나 있고 아, 진짜 내 귀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벽을 거쳐서 내 귀에 들어오는 느낌이야. 아, 확 뭐, 티나? 뭔가, 예. 이렇게. 아, 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광희야, 내가 너무 세게 해서 귀가 먹은 거 아니야? 아니, 형님은 서라운드. 그 뭐야 이거, 4DX. 자, 그럼 우리 직접 이 노래를 부르는 민경훈 씨가 한번. 왜냐면 우리도 뭐 알다시피 네? 앨범을 만들고 나서 맞아요. 그 좋은 장비로만 이제 듣다가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차나 컴퓨터로 음악을 듣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걸로 최종 모니터를 또 한번 해보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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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되게 중요한 거. 사람들이 맞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걸로 해서. 자, 먼저. 자, 난 뭐 한 소절 들으면 바로 네. 아유 뭐 그냥 뭐 많이 들려줘 편해. 네. 오케이. 자, 바로. 됐어. 아유. 자. 이렇게 됐. 빨리? 이거 A사. 오. 그다음. 야, 잠깐. 야, 잠깐. 귀에 꼽을 때부터 귀가 좀 막히는데 이거. 자. 이거 B사. 이거 소리가 어떻게 나요? A, 이게 소리를 정확히 A는 네. 음질이 굉장히 깔끔하고 A? 고급스러운 네?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데 네. B사는 네. 먹먹하고 노이즈가 껴있어. 어, 어~ 네. 그리고 귀에 꼽을 때 귀 꽉 껴요. 3사의 제품을 네, 모두 했고요. 써봤죠. 어쨌든 이제 뭐 C사는 월등하고 A사와 B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A사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A사의 이어폰을 살 것 같은데 카피처럼 보이는 제품을 써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뭐 음질 차이는 명확합니다. 누구나 들어도 쉽게 알 만큼 정도의 큰 차이가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가성비. 네. 아, 가성비 3만 원. 3만 네. 원과 20만 원은 사실 큰 굉장히 큰 차이기 네. 때문에 A사를 쓰다가 한번 잃어버리는 것과 맞아요. 그냥 자기 편한 데다가 그냥 몇 개 사서 막 두고 마음대로 막 쓰고 잃어버려도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뭐 손해 보지 않는 선. 이 친구 이렇게 사연 보니까 본인은 2만 원대 이어폰을 사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쓰고 좋다 좋다 하니까 자기가 본인이 흔들린 건데 이 친구의 마음에는 그냥 학교를 잠깐 갈 때 쓴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이제 B사의 제품 저렴한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도움이 됐을까요? 네.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BS Joy.